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화경 작가님의 단편 모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제6회 현진건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간결한 문체와 뛰어난 짜임새로 어쩌면 한스러운 사랑으로 불려야 할 지독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진즉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단 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끝내 그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모란처럼 봄날 닷새만 피는 찰나적인 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기다리며 가슴에 남겨둡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모란 지연이 이화경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빈집에 갇힌 백발의 여자를 처음 만나러 간 때는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곱 달이 지나고 난 겨울이었대. 부음을 전해준 사람은 한 살 터울의 남동생이었대. 밥벌이 하느라 고객을 만나고 있을 때 휴대폰 진동이 탁자 전체를 흔들어 댔대. 액정 화면에 고스란히 발신자가 찍혔대. 막둥이, 업무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대. 건너편에 앉아있던 상대도 화면에 뜬 막둥이란 단어를 흘낏 보았던지 입꼬리를 슬쩍 올린 채 턱을 한번 주워 올렸다가 내렸대.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전화 받으라는 제스처였대. 나름 배려였겠지만 조금 자존심이 상했대. 나야. 지금 좀 바쁜데?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고 낮고 짧게 말했대. 평상시에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경황 따위는 없었대. 그것도 오전 11시를 막 넘긴 시간에 딱히 동생이 일상적인 안부를 물어올 정도로 다정한 온우의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마음이 좀 급했다. 이 전화는 받아야 하는데 동생의 첫마디는 무례하다 싶을 만큼 단호했다.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슬슬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애써 감추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목을 메셨다. 동생이 전한 두 문장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원래 깍듯하게 존칭을 하거나 존댓말을 하는 남동생이 아니었지만 부엄을 전하는 두 문장은 너무도 감명해서 알아듣기 힘들었다. 왜? 휴대폰을 놓칠 사랑 소나귀에 꽉 틀어지고 귀에 바짝 붙인 채 나는 물어보았다. 두 문장의 부엄 소식에 어처구니 없게도 왜라고 묻는 나의 질문에 동생은 답하지 않았다. 이미 통화 종료가 되었는데도 나는 휴대폰을 귀에 붙이고 있었다. 귀가 뜨겁다 못해 따갑게 느껴졌다. 왜라니?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어쩌면 아마도 그래도 왜? 이범의 아버지는 5월이었대. 노루귀처럼 작은 마당 구석에 모란이 피었대. 아버지는 모란의 붉은 빛에 홀려 눈의 호사를 누리고 닷새 피었다가 지고만 모란의 몰락에 슬퍼하는 정념을 담했던 사내였대. 뼈골이 삭도록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온 양반의 감정적 사치는 생급스러웠지만 식구들 가운데 누구도 그분의 감상에 토를 달지 못했대. 땡전 한 푼 자기 주머니에 넣어본 적 없는 그가 다 내어준 돈으로 먹고 살았고 그 돈으로 모란도 샀기 때문이었대. 평생 몸뚱이 하나로 살아온 한 사내의 세포에 꽃을 향한 탐미가 숨어있다는 것이 그저 낯설 뿐이었대.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사내의 나른하고 다정한 시선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받아보았던가 샘을 해보는 건 딸인 나로서는 상처가 되기에
일찍이 그만두었대. 꽃 사치를 위해 잡초를 솎아내려 작은 마당귀에 엎어서 봄날의 따글따글한 볕을 등짝에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은 엄마였대. 모란의 닷새 목숨은 아버지로 하여금 360날의 기나긴 시간을 견디게 해줄 것이기에 올해도 모란이 피었으니 괜찮다고 여겼대. 사무제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내내 볕이 발랐대. 평소 입버릇처럼 된 애든 볕 좋은 날에 사람들 고생시키지 않게 죽겠다든 생전의 약속을 지키신 셈이었대. 50평생 함께한 지아비가 목숨을 버린 몸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엄마였다. 남편 그늘에서만 조심조심 반발싹 뒤에서 따박따박 살아왔던 엄마는 상이 질어지는 내내 울지 않았다. 울지 마. 울려면 속으로 울어. 좀 자제해. 절제 좀 해. 봇물 터진 것처럼 울어대는 나를 대면대면하게 말없이 바라만 보는 엄마 대신에 남동생이 불통한 얼굴로 지청구를 주었대. 동생은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던 이지적이고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대. 가위로 오려버리고 싶은 희고 깨끗한 얼굴이었대. 지금 조금만 울 수 있는 상황인가. 동생의 절제와 나의 무절제 사이에서 뭔가가 서걱거렸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에게 가장 먼저 엄마는 부고를 전했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줄에서 내려 수습을 했대. 늘 엄마는 집안 남자들에게 쓸모를 마련해 주었고 책임질 일을 맡겼대. 이번에도 어김없었대. 사무제를 지내자마자 엄마는 신문지국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평생 보던 신문을 끊었대. 아버지의 오전 시간을 맡아주던 은퇴한 뒤에 매일 처음 만나는 세상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엄마였대. 그 다음 차례는 동생을 시켜 중고매상에 연락을 한 뒤에 집안의 가구들을 모조리 치워버렸대. 아버지 허락 없이는 시장에 가는 것조차 삼가던 엄마였대. 마치 아버지의 자살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이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대. 윤희나게 닦아대던 것들이었대. 미처 말려할 겨를도 없이 엄마는 일사천리로 아들을 앞세워서 버리고 또 버렸다. 모든 게 순식간에 버려졌고 해치워졌다. 살인의 행적을 지우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목격자가 된 심정이 들었다. 낡은 집안 살림들이 나가는 것을 거드는 엄마의 부서질 듯 가난 손목에 도끼 어린 푸른 힘줄들이 불뚝불뚝 돋아나는 것을 진저리를 치며 지켜보다가 아버지의 요술을 확인하고픈 마음이 강하게 일었대. 물론 아버지의 자살은 남은 핏줄들에게 못할 짓이고 나쁜 폭력이었대. 누구보다 한평생을 같이 했던 저에겐 아주 잔인한 짓이었대. 그럼에도 마치 작심한 듯 집안 살림 도구들까지 폐기 처분하는 엄마의 기세등등한 에너지는 남편 잃은 여자가 부리기엔 좀 지나쳐 보였대. 그래서 꼭 두 눈으로 아버지의 유서를 확인하고 싶었대. 유서는 너무도 실무적이었대. 모질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의 결기도 비장함도 전혀 묻어있지 않았대. 마치 모루 위에 철근을 올려놓고 단박에 망치질을 해서 두동강 내듯이 죽음 이후에 정리해야 할 사항들만 몇 자 적혀있을 뿐이었대. 새마을 금고에 들어있는 돈으로 장례식을 치르라는 신협 통장에 적립한 돈은 엄마에게 다 드리라는 돈에 대한 내용뿐이었대. 남은 자식들에 대한 회한도 처에 대한 애틋한 감상도 한 줄 남기지 않았대. 와락 밀쳐진 듯한 배신감이 일었대.
명치가 아팠다. 이런 이놈은 두 노인네의 결단에 찬 과격한 행동 앞에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아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갠 채 닷새를 버텼다. 그 사이에 낡고 비좁은 집안에 새로운 살림살이들이 속속 들어왔다. 새 소파와 새 가구와 새 가전 제품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무엇보다 독립하기 전까지 줄곧 살았던 집이 생판 나무집인 것마냥 낯설고 어색해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생전에 퇴근하고 돌아온 뒤에 벗어놓은 작업복을 마당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지아비의 몸을 씻겨주듯 정성스럽게 빨아주던 엄마의 모습을 보며 컸던 자식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다 못해 찜찜하기까지 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했던가. 숙제를 하고 있던 자식들을 불려서 아버지의 작업복을 굳이 일복이라고 네 아버지가 칼바람 맞아가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지 니들이 아무리 어려도 꼭 알아야 한다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가며 일러주던 엄마였기에 지금의 행태가 더더욱 기만적으로 느껴졌다. 평생 인색하리만큼 삶을 아껴 살았고 허투루 남들과 관계 맺는 것을 싫어했기에 두 노인네의 밀착도는 남달랐다. 딸짝지근하고 말캉한 사이까지는 아니었지만 50년을 서로에게 바친 부부였다. 두 분만의 사랑 방식이라 여겼다. 낱낱의 목숨으로 죽을 지언정 부부 관계는 불멸인 것처럼 딱 붙어 살았던 노친네들이었다. 도대체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탐해했던 모라는 부엄을 듣고 달려오자마자 보았던 만개의 기운이 점차 쓰러지고 있었다. 엄마의 기세라면 모란마저 뿌리채 뽑힐 것 같았다. 닷새 지나 집을 나서기 전에 모란 한 줄을 깼다. 거실에 놓인 새 가죽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내가 하는 짓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암뚝암뚝했다. 누가 잡지도 않았는데 나는 뿌리치듯 서둘러 마당을 벗어나 대문을 확 밀쳤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목매셨다. 두 문장 앞에 있어야 할 원인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여자는 검은 트럭 한올 없는 백발을 풀어헤친 채 컴컴한 빈방에 틀어박혀 문고리를 꽉 쥐고 앉아있었다. 행여 내가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다듬이돌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눈길로 방문에 박힌 쪽상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단 한 점의 불티도 남아있지 않은 빈 아궁이와 언제 밥을 지어먹었는지 알 수 없는 텅텅 빈 검은 속과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마당을 나는 천천히 훑어보았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음을 비춰주는 모든 거울이 깨져버린 것 같은 수선하고 살벌한 풍경이었다. 그냥 말없이 한참을 마당에 서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석양의 따스하고 붉은 빛마저 비껴가는 냉기 소린 마당으로 결국 그녀가 내려섰다. 낡고 노추한 몇 벌의 옷을 잔뜩 껴입었음에도 그녀의 몸피는 한눈에 보아도 야위였음을 알 수 있었다. 몇 걸음을 걷던 그녀가 뒤란 구석으로 가더니 형체도 알 수 없는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려 무언가를 집어먹었다. 열을 굶은 고양이도 외면할 그 무언가를 입안으로 쏠려 넣었다. 그녀는 마당에 서 있는 나 따위는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굴었다. 저기요. 보다 못한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녀 앞에 서성이는 낯선 사람이 못내 못마땅하다는 듯 자신만의 완고한 공간을 파고든 성가신 침입자가 정말로 불편하고 성가시다는 듯
그녀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는 나를 후려칠 듯이 휘둘렸다. 나가, 당장, 난 절대로 이 집을 못 떠나. 놀라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 나를 향해 그녀가 소리쳤다. 저기, 그런 게 아니라요. 나가, 나가라니까? 예, 나갈게요. 그런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못 가, 내 마음에서 나가야 나갈 수 있어. 격분 같기도 하고 애절한 호소나 고백 같기도 한 그녀의 몇 마디는 내 마음을 순식간에 뚫고 들어왔다. 말라 비틀어진 안개꽃 다발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은 백발임에도 척추는 꼿꼿했고 눈빛은 곱고 강렬했다.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빈집에 들어앉은 헛개비 같았던 그녀의 눈 속에 설빛 뭔가가 비쳤다. 모든 외부와의 고리를 수십 년에 걸쳐 단절시켜버린 자 특유의 검게 번들거리는 광기, 그 어떤 것으로도 길들여지지 않은 소름끼치게 무서운 상처가 바스락거렸다.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녀의 눈 속에 비친 이질적인 존재를 보고 나는 숨이 잠깐 멎었다. 동네 노인당에서 화투를 치며 몇백 원을 다투거나 콩고투리를 까거나 고구마 순을 벗기는 일을 하며 오순도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소일하는 할머니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자였다. 젊은 날에 만나 사랑했던 한 남자를 수십 년째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발의 미치광이 그녀가 바로 아버지의 여자였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여자였다.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감히 순애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자살 이후에 엄마가 보여주었던 무시무시한 결기와 모진 뒤처리를 이해하느라 부친을 여윈 자식의 슬픔마저 느낄 겨를이 없이 몇 달을 보내왔다. 분명히 상처가 나긴 했는데 아픔이 어디서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새록새록 시시각각 아팠다. 아픈데 무력했다.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때도 1년 정도 해고의 시그널을 보냈다. 적어도 금요일에 해고를 통보하고 다음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가 분명히 보냈을 시그널을 엄마는 적어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자책과 회한의 바늘이 되어 마음을 찔러댔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면 아버지처럼 그만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엄마만 아버지의 죽음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 일상을 흔들어 댔다. 아버지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동시에 그의 생전의 삶까지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엄마가 그의 죽음과 삶을 온통 차지함으로써 그를 기억하는 자식을 폭력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다르면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왕래가 드문 먼 친척같이 대면대면 해서버린 남동생에게 아버지의 부고 이후에 마치 비밀 결사체처럼 엄마와 함께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버린 이유를 물어야만 했다. 넌 괜찮아? 뭐가? 전화기 너머로 여전히 동생의 목소리는 불통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셨는데 괜찮으냐고. 안 괜찮으면 뭐 어떡하라고. 난 힘든데 아버지처럼 그냥 확 가버리고 싶어서 요즘. 너 뭐 하는 거냐? 미쳤냐? 내가 내 삶도 내 죽음도 알아서 결정했는데 왜 내가 이 난리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죽어본 뒤에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려줄게. 죽어서 아버지 만나본 뒤에 너처럼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넌 반말이냐? 앞으로는 말 올려. 똑같은 아버지를 여윈 남매끼리 주고받는 대화치고는 참으로 모질락스럽고 유치했다. 아버지가 목숨을 끊어버린 뒤로 식구들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서로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다. 각자가 겪는 고통 때문에 밭은 숨을 몰래 쉬었고 눈물 고인 눈을 보일까봐 고개를 돌렸다. 통화 종료를 거칠게 누르고 난 뒤에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그만 실수로 놓쳐버렸다. 휴대폰이 모서리를 맞고 튕겨나갔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의 액정이 부채살처럼 금이 쩍쩍 갔다. 깨진 액정의 유리가 사금팔이처럼 반짝였다. 액정에 부서진 내 얼굴이 조각조각 반짝였다. 나는 언제나 깨질 때 빛났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감추려고 할 때면 퉁명스럽고 쌀쌀맞게 굵어냈다. 관에 들어간 이는 아버지인데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을 꼭꼭 봉인한 망자들처럼 서로에게 말과 감정을 아꼈다. 다 늙어서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건 참으로 고약했다. 관 뚜껑을 다시 열어서 치듯이 힘겹게 동생의 입을 열게 해서 기어이 나는 듣고야 말았다. 동생이 들려준 아버지의 미스터리한 여사와 아버지의 사후 처리에 마치 도살사처럼 단호했던 엄마의 행동에 대한 저간의 속사정은 너무 솔직해서 잔인했다. 이미 2년 전에 아버지는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했다. 고령이지만 큰 병을 앓는 것도 아니고 철없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잃을 정도로 평소에 호승심이 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조금은 심심하고 적당히 권태로운 늙음을 삼시세끼 받아들이듯 두 노인네는 차분히 수용했다. 아버지의 젊은 날에 사랑했던 한 여자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제 겨우 두어 명 남은 군대 동기들 모임에 가서 뜻밖의 소식을 듣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기나긴 요서를 썼다. 군부대 근처 마을에 그녀가 그대로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소식은 기나긴 마취 끝에 깨어난 것처럼 아버지를 혼란스럽게 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생은 그저 마취 상태로 있었던 가짜였다. 마취가 깬 다음에 부딪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 냉큼 달려가고 급하게 뛰어가는 세월을 잡느라 그녀가 꼼짝 않고 한 청년을 기다리고 있던 공간의 돌적 위에 마음 한 자락이 걸려있다는 것을 그는 50년 지난 뒤에 알았다. 그저 청춘의 한때 풋사랑이라 여겼던 마음이 매운 죄가 되어 아버지를 폭삭 주저앉혀버리고 말았다.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 신부를 맞이하느라 아버지는 그녀를 잊었다. 그만 잊자고 잊어버리자고 각오하듯 앞으로 다가올 세월만 쳐다보며 살았다. 비통함과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이제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고스란히 50년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에게 돌아가는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다. 그녀를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엄마는 굶주림으로 맞서서 꺾었다. 엄마가 굶주렸다는 건 아버지도 굶어 함께 죽자는 뜻이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요서를 다 읽은 엄마는 아버지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아버지는 조강지처에게 함께한 50년에서 3년의 시간을 빼달라고 했다. 3년은 군대 시절에 만났던 그녀와 함께 사랑했던 시간이었을 터였다. 엄마는 3년이 아니라 단 3시간도 빼줄 수 없다며 아버지의 열망을 부숴버렸다. 함께 산 죄가 이다지도 큰 거냐고 곁에 있는 죄가 이렇게도 커서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엄마는 항변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내와 함께했던 세월에서 3년을 재해달라고 요청했다. 3년은 온전히 한 여자를 향한 마음으로 살았으니 그 세월만큼은 아내의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항변했다. 겨우 3년을 감형받지 못해 자살을 선택한 무기징역수가 바로 아버지였다. 자식들 모르게 두 노인네가 치른 전쟁 같은 사랑이었다. 뻗쳐 오르던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스스로를 가둔 그녀의 빈방 밖에서는 꽃들이 하루살이처럼 피었다 졌고 빗방울은 쇠꼬챙이처럼 쏟아졌고 흰 눈송이들은 봄인 줄 알고 찾아와 얼어 죽어버린 흰 나빗대처럼 추락했을 것이었다. 제대로 된 어떤 음식물도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며 첫사랑의 탯줄만을 부여잡고 세월을 잡아먹으며 그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터였다. 그녀는 아직 일흔 살도 되지 않았다. 아버지보다 네 살이나 어린 여자였다고 했다.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그녀는 100살처럼 보였다. 아니다. 그녀는 19살이었으며 여전히 19살이며 영원히 19살일 것이다. 아니다. 그녀는 영원이다. 그녀는 찰나이자 영원 속에 아직 살아있었다. 한 남자 때문에 세상을 등진 그녀는 사랑에 미친 여자이자 사랑에 눈물어버린 장님이며 빈집에 갇힌 슬픈 짐승이었다. 미친 사랑이라고밖에는 그녀의 기다림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미친 것일까? 머리가 미친 걸까? 아니면 심장이 미쳐서 몇십 년 동안 그녀는 착각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전해야 하는 걸까? 백발의 그녀는 100개의 문이 닫혀 있는 빈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함께했던 그가 떠났기에 같이 머물렀던 사랑마저 거두어 갔기에 그녀는 빈방에 있었을 것이다. 오지 않는 사랑에 눈물을 부린 장님이 되어 그녀는 세상을 향한 문을 잠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100개의 문을 열고 또 열어 빈방으로 그가 내 아버지가 납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세기에 걸친 겨울을 살아내고 있었던 걸까? 그는 그녀를 떠나 아내가 퇴비를 주고 잡초를 솎아내서 만든 꽃밭의 모란을 완성하며 한 생을 살았다. 아이들이 모란처럼 피어나고 또 피어났다. 두서없는 생각에 갈마들었다. 무언가에 뿌리가 찔린 것처럼 발 언저리가 아파왔다. 추운데 너무 오랫동안 심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었던 탓일 게다. 너무도 퇴락하고 심하게 무너지고 어처구니없이 망가진 집에서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백발의 여자를 바라보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가만히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쥐어보았다. 차가운 손목에서 희미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다. 현실 속에 있다는 게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가 떠난 뒤로 그녀는 한없이 오래 죽고 또 죽는 생을 살았을 것이다. 먼 곳에서조차 웃어주지 않는 사랑을 찾아 그녀는 100개의 문이 닫혀 있는 빈방에서 홀로 헤맸을 것이다. 단 한 발짝도 마음을 떼지 못한 채 그를 기다렸을 것이다. 한순간도 빈방을 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빈방을 비운 순간에 그가 왔다가 자신이 없는 것을 알고 영영 떠나버릴까 봐 두려웠을 테니까.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죽었다. 아무에게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 본 백발의 여자와 내가 동일한 대상을 잃은 같은 슬픔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동질감마저 들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며 그가 마당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문고리를 꽉 부여잡고
쪽 창에 눈을 들이대고 있었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캄캄하고 어두운 슬픔이 죄어왔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사랑을 숙였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을 끌어안은 채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대. 어느새 슬픈 짐승으로 전락해버린 한 여자가 부둥켜 안은 사랑에 대한 집착과 존재의 광기를 오래 지켜보다 보니 현기증이 일었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대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야만 불행과 고통에 나는 거리를 둘 수가 없었다. 남의 일이었으면 아름답다고 말해주었을 터였다. 무엇보다 지아비의 자살로 생이 암흑이 되어버린 엄마를 두고 왜 나는 아버지의 여자를 찾아 나서야만 했던 걸까? 아버지를 여윈 뒤로 묘하게도 나는 엄마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를 모질게 목숨을 끊게 할 정도로 엄마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동반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늘 그렇듯이 믿음직스러운 배필이 아니라 언제나 그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살았던 무력한 아내였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하게 안부전화 하는 게 끓였었다. 스스로에게도 요령부덕인 감성이 질퍽거렸다. 피가 가득 고여있는 신발을 벗지 못한 채 끌고 가는 것처럼 마치 소설 속의 비극적인 여주인공처럼 한 남자 때문에 세상을 등진 한 여인을 한 번은 만나야 했다. 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눌 건가? 무엇보다 그녀는 나를 만나주기나 할 것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는 한없이 머뭇거렸다. 나는 왜 일면식도 없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일까? 아버지의 가슴에 묻어둔 여자이기 때문일까? 아버지의 여자는 엄마였다. 내가 태어나 자란 토대는 아버지와 엄마였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와서 서성이는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더욱 깊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사랑했던 찰나를 위해 남은 생을 남김없이 소진해버린 어마어마하게 그로테스크한 인간을 직접 대면하는 게 솔직히 겁이 났다. 사랑에 대한 원초적 본능, 광적이고 강렬한 집착의 집중력, 끝내 돌아오리라 믿는 그녀의 폭력적인 간호는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가망없는 꿈에 대한 집착, 편집적적인 기다림, 기이한 현실 도피, 그것들은 한때 내가 가졌던 병이었음을 깨달은 건 한참 뒤였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집 마당에서 캐왔던 모란 한 줄을 화분에 심고 물을 주었다. 제트를 떠난 탓인지 모란은 시들거렸다. 봄이 지나 한철 목숨을 스스로 여윈 꽃의 주기 따위는 애초부터 안중에 없었다. 뭔지 모를 헛헛함으로 시든 모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애틋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도 살 자신도 없었다. 많은 딸들이 그러듯 엄마처럼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어른이 되었다. 첩이 되어도 좋으니 한 남자의 사랑으로 만개하는 꽃 같은 인생으로 살다 가고 싶었다. 그를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던 세월이 있었다. 이미 한 여자의 남자인 그를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설정한 순간 내 사랑은 눈먼 광기가 되었음을 예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을 자신의 손금 보듯이 다 알아채주는 남자였다. 함께 있는 현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때는 애써 그것이 꿈이라고 여기고 지금이 꿈이라면 조만간에 어쩔 수 없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그와 나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꿈과 현실적 삶의 무상함을 다 알아버린 나이임에도 나는 꿈같은 사랑을 현실로 바꿔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를 지금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번 시달리며 그의 몸에 매달렸다. 손톱을 세워 그의 희고 약한 피부를 그악스럽게 움켜쥐어 생채기를 냈고 개펄의 낙지 흙판처럼 입술을 밀착시켜 목에 등에 허벅지에 흔적을 남겼다. 그의 여자가 발견해서 사달이 나면 그가 나 아닌 다른 여자에게 알몸을 보인 대가라 여겼다. 그의 몸은 나누어 가질 수도 나누어 가져서도 안 되는 나만의 독점적 공간이자 거처여야만 했다. 영혼 따위는 아무나 가져도 괜찮았다. 몸을 소유한 순간, 몸이 서로 뒤엉키게 된 순간, 빼도 박도 못할 숙명이 된다고 착각했다. 사랑을 나눈 뒤에는 어김없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몸바쳐 돌아가는 남자를 나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영혼만 가고 몸은 내 곁에 있어야만 했다. 사랑이 끝난 것을 진즉 알고 있었다. 내 옆에 누워있던 그가 사랑 대신 모래를 한 짐씩 부려놓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마음이 떠나가니 몸도 따라 떠나갔다. 몸만 두고 영혼만 가라는 말은 죽어 유령이 되라는 뜻이었다. 그대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죽는 것, 언젠가 읽었던 소설 속 문장이 내게로 화살처럼 들어와 박혔다. 문제는 죽는 것이 누구인지 주어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눈물 대신 모래를 흘리고 오줌 대신 모래를 누고 모래의 여자가 되어갔다. 마지막으로 함께 떠났다가 도시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 던지던 나를 내려놓고 줄행랑을 쳤다. 차의 벌근 뒷공 무늬를 나는 비를 맞으며 오래오래 쳐다보았다. 그 지옥이 앞으로 내가 또 맞이해야 할 수많은 지옥의 다른 버전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감하며 그 지옥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오래도록 비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내 어깨 위로 젖은 모래처럼 축축한 비가 내렸다. 어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젖은 모래 같은 몸을 말려야 하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캄캄했다. 내 마음속 방향을 잡아주던 나침반 바늘이 미친 듯이 흔들리다가 뚝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가 떠난 몇 개소를 버티는 유일한 재미는 우는 것이었다. 울면 몸이 축축해졌고 몸이 젖으면 천식 같은 그리움도 잦아들곤 했다. 눈물을 마련해준 눈구멍이 있어 고마웠고 타고 흐를 뺨이 있어 괜찮았다. 어떤 미친 시인이 버스에 오르면 울고 싶은 재미에 하루를 살았다고 했듯이 백엔잇이나 비누나 하늘고추 모종 따위를 사기 위해 버스를 타고 나가곤 했다. 버스를 타면 적어도 나 혼자 우는 청승은 떨지 않아도 되었다. 남자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내가 죽지도 않고 시간이 흘렀다. 누구나 5월 어느 날 모란이 피었던 봄날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한때 누군가의 연인이었던 적도 있을 것이다. 따사로운 봄볕이 가득한 생의 정원에 꽃같은 사랑이 튀어내는 붉은 웃음이 귀전을 간지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연인이 있기에 두려움 한점 없이 오만했던 봄날이 있었을 것이다. 365 날을 필 것 같은 사랑이 뚝뚝 떨어져 버린 뒤에야 사랑은 봄날 닷새만 피는 찰나의 꽃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봄날이 가고 복날도 가는 것을 알면서 사랑을 여윈다는 게 뭔지를 알면서 늙어갈 것이다.
그러니 모란이 피고 나면 그뿐, 모란이 지고 나면 그뿐.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겨울에 그녀의 마당에 소송이다 그냥 돌아온 뒤로는 그녀에 대해 느꼈던 감정만을 간직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에 줄곧 매달려 있는 나를 발견했다. 풀기 힘든 수학 공식을 앞에 둔 것처럼 약간 답답하고 어지러웠다. 어떤 식으로든 첫 번째 공식을 대입해야 했다. 화분에 옮겨 심은 모라는 다행히도 꽃을 피웠다. 그리고 여전히 만개한 닷새 목숨을 지켰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왔다. 이번 여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한 번은 백발 노인을 다시 만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시 찾아간 그녀의 폐가는 사라지고 없었다. 말끔하게 정리된 빈터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빈방을 벗어나 남도 시골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뜨겁고 푹푹 찌고 습한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정념으로 가득한 그녀에 대한 여운을 마무리 지어야만 했다. 군부를 빼지 않고 줄곧 장작을 밀어 넣어대는 습식 사우나처럼 여름 날씨는 후텁지근했다. 나는 끝내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외부인의 방문과 접견이 철저히 차단된 곳에 그녀는 있었다. 그녀의 발 뒤꿈치도 보지 못했기에 그녀가 그곳에 있는지 단정할 수조차 없었다. 혹시 문을 두드리면 열릴까 싶은 욕심 때문에 몇 번의 모렴치한 사정을 해보았지만 병원 측은 완강했다. 방문자와 환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물었다. 환자가 평생 기다렸던 한 남자의 딸, 환자의 남자를 평생 가졌던 한 여자의 자식, 환자의 광교와 집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여자, 그 어떤 것도 그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다. 빈방의 문고리를 부여잡고 쪽창에 눈을 댄 채 밖으로 나가도록 잡아줄 유일한 손을 기다렸던 그녀는 이제 폐쇄병동에 있었대. 빈방에서 영혼을 참고 견딜 각오를 다졌던 그녀는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었대.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한 여자가 그 여자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여자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 마음에서 나가야 비로소 나갈 수 있다고 말하던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게 되면 마음에서 나갈 수 있을까? 마음에서 나가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정말 그녀는 미친 걸까? 그녀가 스스로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가 꾸는 유일한 꿈을 깨고 나면 무엇이 남는 걸까? 중단 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평생 살겠다는 그녀에게 그 남자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그녀를 정말 위하는 것일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남자는 이미 죽었는데 어떤 답도 내릴 수 없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무한을 상상하려고 할 때처럼 속이 메석거리고 현기증이 났다. 어쩌면 그 겨울에 그녀에게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빈방에 갇혔던 백발의 그녀도 지아비의 죽은 몸이라도 자기 손으로 거둬야 했던 엄마도 영혼은 떠나도 몸만은 곁에 있어달라고 애걸했던 과거의 나도 진적 사랑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떤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녀들과 나는 스스로를 슬프고 불행하다고 여겼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다리며 살고 싶어 했다. 슬프고 불행한 연인으로 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연인으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병원 뒤로 숲이 짙고 깊었대. 새와 매미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놈뱀이의 개구리들의 악다구니 속에서도 병원은 고요했대. 병원 마당에 놓인 벤치에 가만히 앉았다. 멀리 내려다 보이는 저수지의 물결은 셀로판지처럼 파르르 떨렸고 어느 해보다 햇살이 눈부셨다. 모란 꽃잎처럼 나는 몸을 활짝 펴고 고요하고 은밀하게 햇빛과 바람을 받아들였다. 빛으로 환한 여름 하늘을 오래오래 쳐다보았다. 비로소 말라붙었던 우물 바닥의 잔모래 중심부에서 딸꾹질하는 것처럼 맑은 물이 솟듯이 심장 언저리가 뜨뜻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다.